'Cause I've been living life right, like I could just die. "안녕하세요, 노캠입니다. 요즘 캠핑 나가기 무서운 계절인데요. 그리하여 이번 주는 시원한 계곡을 준비했습니다. 원터치 텐트 정도는 가능하고 치사도 됩니다. 그곳은 바로 월출산 기찬랜드입니다. 거의 도착 전에 월출산이 보일 텐데요. 주차장에 들어서면 주차 안내를 해줍니다. 주차장 요금은 없으며 저는 토요일 9시 정도 도착했는데요. 주차 자리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짐을 가지고 매표소로 가서 입장권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에서 계곡까지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짐이 많으신 분은 캠핑용 웨건이 필요합니다. 평상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대여가 되며 금액은 4만원입니다. 정자는 예약이 가능하며 금액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잠깐 놀고 가실 분은 돗자리로 나무 밑에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원터치 텐트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고 모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사는 가능하며 일반 버너도 되지만 LPG 가스통, 숯불은 안 됩니다. 월출산 계곡물이다 보니 아주 차갑습니다. 물 높이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놀 수가 있습니다. 물은 당연히 위쪽 물이 막습니다. 그리고 계곡물로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매점과 식당이 있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니 장을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처 하나르마트가 있으니 오셔서 장을 보고 가셔도 됩니다. 튜브는 대여가 되며 공기 주입도 됩니다. 실내 물놀이장도 별도로 있으며 탈의실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부터 재활용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가능하고요. 일반 쓰레기 봉투까지 비치되어 있으니 별도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날씨 더운 날은 캠핑도 좋지만 이번 주는 시원한 계곡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